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는 아니 스콘이라고 하면 안 돼. 미안할 정도야. 뭐라 그래야 돼? 요리예요. 어, 진짜? 진짜. 그래서 일단 그 클로티드랑 약간 어울림이 너무 좋았고 스콘 자체도 훨씬 더 공기층이 많은 느낌? 그래서 진짜 뭐 눈 감고 먹은 스콘이라고 안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진짜 길다. 와. 그 땅 크기는 1,400만 평. 1,400만 평? 방이 200개 넘게. 방이 200개 넘게요? 여기 보이는데 모두가 블렌하임 팰리스 땅이에요. 와. 끝까지 볼 수 있는 만큼이.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근래에 들어서 와, 장엄하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 우리. 그죠. 엄청나게 장엄하다. 이게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아 또. 무서워. 야, 아 진짜 멋있다. 영화 같다. 이거 순금이에요? 이거 앞에요? 순금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밖에다 순금을 안에 보관해야지. 다들 갈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영국인들한테 어떤 자긍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엄청나죠. 와. 그래서 여기가 정문 느낌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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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아요. 정말 나는 이거 와. 저것도 영 땅이야? 영 당연하죠. 기념탑까지. 와, 장난 아니다. 장난 그쵸? 아니야. 사각이 드네. 사각이 아주 그냥. 그냥 일반 귀족 아니에요. 귀족 중에도 탑이죠. 궁전이니까. 아, 진짜 크구나. 와, 저 기념탑까지 여기 거라고? 1,400만 평의 그 넓이가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약간 압도되는 감정이었어요. 너무 넓다. 이 궁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었어요. 처칠이 진짜 태어났던 방. 오. 여기예요. 우와. 여기 안에. 태어났던 방? 처칠이 태어났던 방. 응애. 야, 응애 소리 들린다. 와. 근데 그 태어나는 그 이벤트도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사교적이었어요. 노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여기서 파티 하고 있었어요. 그때 7개월 임신이었어요. 근데 처칠. 너무 네, 처칠 가지고 너무 열심히 춤추고 놀았으니까 진통이었는 거예요. 춤추다가? 그러니까 네. 조심하시고 놀다가 파티 장소에서 급히 여기 와서 태어났어요. 7개월. 아니 근데 또 이 그림들이 윈스턴 처칠이 그렸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스트레스 풀고 우울증 극복하고 그림 그리면서 네, 그래서 40살 때부터 되게 잘 그렸다. 그렇죠. 진짜 잘 그렸다. 처칠이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것들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혼자만의 싸움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방에 가보니까 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이라이트만 이 방은 영국에서 뭐 제일 화려하다. 우와. 다이닝 룸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만찬 하는 공간. 원래 긴 테이블 있고 여기서 식사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아마 처칠 어머니가 이쪽에 만찬하고 춤추고 게다가 진통이 와서 얼른 급히 갔죠. 아니 이 정도 꾸며져 있으면 놀만하다. 아, 아까는 그쵸? 나 이해 못했는데. 여긴 진짜 금방이네 금방. 와, 야 이 당시에 이렇게 아기 놓는. 네. 대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영국에서 볼 수 없는데. 야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너무 그렇죠. 근데 그 왕실 다음에 제일 높은 귀족이잖아요, 공작 듀크. 그래서 왕실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는. 이거 예전 그림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그, 예, 어 옛날 그 이거 다 옛날 그림 그대로예요. 또 이런 거는 카펫처럼 돼 있어요. 이거 직접 벽이 아니고. 야, 죽인다. 카펫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거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 마을브라 공작도 이제 유지비 조금 부족해서 부자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 아마 미국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결혼 지참금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이 정도로 꾸몄어요. 그 전에는 이 정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을 얻는 거잖아요 여자 쪽에서. 그런 타이틀에 약간 어떻게 보면 비용이죠. 재밌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치품이기도 하잖아. 이런. 그치 사치품이지. 어, 사실. 여기도 좀 와 괜찮죠?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어바웃 타임에 나올 것 같다 지금 느낌. 아 그쵸? 진짜 약간 그런 색감도 그렇고. 어바웃 타임 느낌이야 지금. 더프터는 티를 사실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찐 영국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정원이 뒤에 딱 펼쳐지면서 거기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정원 봐봐. 어우 진짜 영국은 그 헤지라고 하죠 이런 거. 날씨 좋으면 바깥에서 해서도 아, 너무 예뻤어. 이 날씨는 바깥에 영국 사람 마셔 부탁할까요? 아, 아니야. 아니 형 그럼 혼자 드셔야 돼. 입 조심할게. 입 조심할게. 아, 약간 귀족스럽게 앉아볼까? 딱 걸치고. 아무래도 피터가 우아한 복장으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고급진 장소에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차려입었죠. 아, 난 진짜 타이메고 올 걸 그랬나 봐. 아,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네. 딱 좋아요. 영국 홍차로 유명하죠, 다들 맞아요. 아시죠? 네. 영국하면 차, 홍차.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홍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티. 그냥, 그냥 티는 홍차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홍차 마시는 수 중에 거의 50%가 영국 사람 쪽. 근데 영국에서 티라고 하면 그냥 홍차인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홍차. 아, 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아니 방금 전에 했다고. 다시 한 번 나 차 안에서 기억하네. 혼나는 거 못 봤어? 아니 근데 이거 올바른 학생 모습이야. 내가 있으면 많이 또 혼냈을 거야. 많이 혼났죠 형님. 어, 당연하죠 그거는. 알았어. 티는 사실 영국에서 자르지 않죠. 중국 티 역사가 덕인데 중국이랑도 이런 무역도 많았고 그래서 중국 차 인도에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저기 심어서 이제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프터눈 티 문화도 되게 이유가 있어요. 왜 생겼는지. 옛날 귀족들은 약간 점심을 가볍게 먹고 저녁은 또
꽤 늦게 했어요. 손님 대접하면서. 그래서 그 중간에 되게 출출한 거죠. 그래서 홍차를 배에 채우는 거는 서민이었고 귀족들은 그거랑 간식 플러스 먹는 뭐 샌드위치도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그래서 또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귀족 가문 집마다 좀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맛있는 화려한 차 대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3단 접시도 있고 그런 그래서 식으로. 점점 화려해진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진짜 그거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왜? 왜 더? 아, 귀필이 양이 많아서. 네, 당연히.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사람마다 틀려. 아, 사람마다. 사람마다 네가 틀려. 보는 양이고 아, 또 다른 사람 보는 아, 양이고. 우리 모질라 할 수 있어. So we have a selection of teas. We have English breakfast tea. We have Earl Grey tea. We have blackcurrant hibiscus. So we wanted to have some kind of afternoon like set, afternoon tea set. 이 tea 종류 뭐 진짜 전통으로 가야죠. 전통으로 가야지. Can we get it with the Earl Grey tea? 맛있는 거 Earl Grey tea. Yes, please.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애프터눈 티 시킨 거? 네네네. 어? 네, 차만 시킨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단어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원래 이 시간 딱 11시잖아요. 11Z라고 해서 영국 회사 다니면 이때쯤 진짜 차 한 잔, 비스킷 한 잔, 점심 전에 그렇게 먹어요, 아직까지. 식사 전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좀 문화다. 그래서 그런 문장도 있어요. Fancy a cuppa? 이 말은 fancy 뭐뭐는 뭐뭐 원해요? 그런 뜻이에요, 영국식 영어. Cuppa는 cup of tea를 줄인 말. 그래서 fancy a cuppa? 차 한 잔 할래? Fancy a cuppa? Fancy a cuppa. 그래서 저희 첫날에 배웠던 또 복습 타임. 두려워하지 마요. 아니, 이거는 쉬워요. 이거 못 맞히면 진짜 좀 상처 크게 받을 거예요. 아, 부담 갖지 말고요. 인사말로. 인사말로. 저 알아요. 오케이. All right, mate. 오. All right, mate. 오. 여러분은 구한 것 같은 느낌. 됐고, 잘했어. 그 다음에 이거 붙여서 차 한잔 할래요? Alright mate, fancy a cuppa? 이런 식으로 Fancy a cuppa? 그러니까 차 한잔 할래요가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약간 그냥 우리 같이 시간 보내자, 그냥 대화 나누자 이런 정도. 커피 한잔 할래? 이런 것처럼 Fancy a cuppa. 플러팅이네요? 좋은 플러팅. 근데 술은 안 들어가요. 아, 네. Fancy a cuppa? Fancy a cuppa? 오! 위크까지. 그 다음에 위에. 코스가 이렇게 몰랐어요. 예쁘다. 진짜 따뜻해. 이런 거 무조건 집마다 있죠. 그냥 손님 대접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잔에 그냥 따르면 돼요. 이야, 향이 너무 좋다. 가득? 우유 조금 늘 공간 남아야 돼요. 영국 그냥 티 마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마시는 거 우유 타서요. 하고 설탕 좀 원하는 사람들 단맛. 우유도 넣고 설탕도 넣고. 네네네. 원래 제대로 마시려면 이거 들면서 이거 들고 마셔. 네, 원래. 이렇게 들고 그리고 원래 진짜 포옹 잡으려면 하고 여성분들 특히 이렇게 한 손 그렇죠. 작은 손가락, 새끼 손가락 그렇죠. 약간 남자들은 잘하는데 야 이거 새끼 손가락을 들라고? 아 여자만 여자만 아, 네? 여자만 아 난 안 들어도 돼? 어 그럼 아 여자만 여자만 아 여자만 아 난 안 들어도 돼? 어 그럼 Fancy a cuppa? 네. Fancy a cuppa? Fancy a cuppa? 네. Cheers. 오, 너무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좀 향긋하지 않아요? 아, 진짜 맛있다. 우유 있어야 부드러워. 우유 안 넣으면 좀 떫어. 너무 추우니까 배에 들어가는. 맛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부드럽고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설탕도. 너무 맛있다. 좀 향긋하지 않아요? 엄청. 그렇죠. 커피랑은 전혀 틀린 결이야. 라떼 그런 거랑 너무. 몸이 다 녹았어요. 아까 좀 추웠는데. 진짜 너무 좋다. 응, 별로였어.
나는 결정했어. 홍차를 사가야 되겠어.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와. 이거야, 이거 호텔 나오는 거. 야, 뭐가 디저트 문화가 영국이 잘 안 돼 있어. 최고네. I know I just saw you yesterday, but baby, what you doing today? It's so nice to go outside with you by my side. I'm just saying. 이거 맨 밑에 칸부터 가야 돼요. 이 샌드위치는 제일 전통적인 게 그 약간 홀 위트라고 해서 호밀. 호밀. 호밀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거가 오이. 오이 샌드위치가 대표적이에요. 샌드위치도 진짜 영국의 주식이죠. 특히 점심. 부드럽나 봐. 맛있네. 아, 아삭아삭하네요. 이 소리가. 좋아하네. 치즈 같은데? 크림치즈 약간 아마 크림치즈 다른 거 같은데. 나는 촉촉한 호밀빵은 거의. 영국빵은 진짜 촉촉해. 촉촉해. 만 빵이. 아, 이건 진짜 건강하다. 그렇죠, 오이니까. 건강하면서 맛있어. 근데 이 빵 자체에서 뭐 단맛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재료가 빛날 수 있게. 맞아, 맞아. 맛있다. 아, 나는 못 참겠다. 얘 가야 되겠어, 이게. 이거 무조건 클로티드 크림 하고 잼 같이. 같이. 이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부셔도 돼? 네네네. 반으로? 네, 반으로. 부셔. 와, 네. 이거 그냥 부서지네. 야, 안에 안에 그냥. 자, 이거 뭐 딸기째. 야, 쟤, 그 선생님은 크림을 먼저 바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격 테스트 있을 거야. 쟤 진짜... 먼저 바르면 성격이 좀 별로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성격 별로야. 털었어요. 성격이 이쪽이 뭐. 어제랑 비교하면서.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는. 아니, 스콘이라고 하면 안 돼. 미안할 정도야. 뭐라 그래야 돼? 요리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일단 그 클로티드랑 약간 어울림이 너무 좋았고 스콘 자체도 훨씬 더 공기층이 많은 느낌? 그래서 진짜 뭐 눈 감고 먹은 스콘이라고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너무 맛있었어. 근데 또 초콜릿 케이크 영국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야 알지? 무조건 디저트는 한 입이다. 아 진짜요? 몰랐어요 형님. 그 맛을 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조합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을 살려서 만드는 거야 진짜로. 옆으로 안 오. 와. 오 들어가네. 와. 진하죠 그거는. 진해. 진짜. 와 그냥. 초코가 되게 진하다. 그치, 완전 헤비하지. 네. 영국 사람 초코 사람도 대단해요. 초콜릿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있어. 초코홀릭. 저도 초코홀릭.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중독성이다. 야,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시간도 되게 잘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여유로운 귀족들 그 생활이었잖아요. 진짜 좋은 문화죠. 되게 나 고급진 약간 공주된 느낌이다. 뭔가. 여러분 오늘 이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이 어떻소? 아이고 먹을 줄 아시네. 한 입에 가셨어. 어머 우리 공장 너무 멋있습니다. Okay, sir. Maybe we'll talk about the weather. So, how's the weather today, sir? 너 몇 살이야, 이거야? 홍차 좀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요게 저기 영국 귀족 스타일이라는 거지? 제 느낌이 이랬어요. 맛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